안녕하십니까. 대관하우스 국내입니다. 아, 새해 차례들 다들 잘 모셨는가요? 오랜만에 지금 대정이가 발정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날 명절날 아이들 안돼 나가지마 자꾸 나가려고 하긴 너 아이들 이렇게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고 요 강아지야 무슨 짖는디. 강아지 좋아하는 있습니다. 좋아하는. 아, 이런. 아이고 이 살이 쪄가지고 이게 너무 많이 먹였습니다. 지금 야 좀 적당히 먹자. 아, 응? 적당히 먹어. 동이야, 이리 와봐. 동이 이거 나가면 안 돼. 자, 가자. 안 돼. 안 돼. 이리 와봐. 동이 이라봐, 이라봐, 동이 이라봐. 아니, 동이도 발정이 끝났습니다. 근데 동이도 발정이 끝났고 안 돼. 어디로 자꾸 나가려 그래? 안 돼. 저리로 가서 놀아. 어제 이제 저 강아지 봄, 여름, 가을을 이렇게 참 그릇만 하는 거를 올려놨습니다. 사실 오늘 명절날 안 오려고 하다가 어제 이불 밑에 깔아놓은 게 좀 불안해가지고 다시 와봤는데 뭐 괜찮습니다. 요즘 보리가 밥을 먹는 게 조금 안 좋더니 약간 몸이 마르진 않았는데 조금 체중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뒤편에 있던 나무가 싹 정리되고 나니까 좀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올리면 어떤 분들은 야, 뭐 이런 데 없어서 개를 키우느냐 뭐 이런 분도 가끔 계십니다. 근데 이 정도로 애들 뛰게 놀게 해줄 수 있고 견사가 분리되어 있을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참 우리 애견인들은 한 마리 한 마리 키우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참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목줄을 묶어놓으면 묶어놨다, 풀면은 풀었다, 참 다양한 반론들을 제기를 하십니다. 야, 너 살 너무 많이 붙는데 이게 자유급식을 합니다. 지금 일단 보기 좋지만은 저 안에 사료를 줘놨는 거를 많이 먹었습니다. 야, 딸랑아 좀 적당히 먹으면서 관리하면 안 될까? 응? 응? 적당히 먹으면서 관리 좀 하면 안 될까? 응? 야, 배가 너무 부르다. 보리 일어봐라, 저 송이 일어봐라. 하, 오늘 뭐 어차피 명절이고 하니까 요즘 가끔 저도 잘, 사실 저는 이렇게 타 분들의 어떤 진돗개 그 유튜브 영상이나 글들을 잘 안 봅니다, 제가. 저도 처음에 이 진돗개 입문했을 때는 혈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예민을 하고 뭐 노랭이 혈이니 벌포 혈이니 뭐 그 다음에 뭐 철갑이부터 후, 뭐, 많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애들, 혈이 옥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혈통들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전주 컴백구도 그렇고, 그죠? 많은 분들이 이제 브리딩을 하면서 자기만의 개가 있어가지고, 수레별이 어쩌고, 그 다음에 겹개가 그렇고, 뭐, 나름대로 자기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진도군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영농조합부터 시작해가지고 진도군에 가면 견사가 1호 견사부터 다양한 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이렇게 예전에는 한 80년대는 많이 다녔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제가 조금 그 사람들에 대한 회의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혈에 대해서 뭐 노랭이, 지금도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노랭이 혈 몇 대 손 몇 대 손, 뭐 저도 가끔 뭐 옵지혈 몇 대 손 하고 하긴 하지만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브리딩, 개통 브리딩을 나름대로 그러니까 고정화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이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랭이나 벌포 뭐 예를 들어서 번개 같으면 그 혈이 이혈로 5대 이상 벌어지면은 저는 그 노랭이 혈이나 윗대 뭐 번개 벌포 혈이 없다고 저는 단언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 개들이 좀 인브리딩이, 저는 옥주혈 쪽에 인브리딩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되게 알고 있기로는 그럼 무조건 옥주혈만 했느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옥주혈을 제가 치우, 그러니까 후손 직자, 그 다음에 대찬이 직자 뭐 등등 해서 옥주혈을 만지 가지고 브리딩에 넣기 전에는 저도 백두산혈 즉 뭐 저 대구 쪽에서는 옛날에 뭐 독불이도 있었고 뭐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저는 남철이 혈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남철이 손혈을 마지막에 한 마리를 또 묻어준 적도 있지만은, 이 저도 번개혈이나 남철이혈 뭐 기타 이렇게 우수한 좋은 개들의 혈통을 많이 넣었는데 저는 강한 개를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다 보니까 와 우연찮게 치우가 젊을 때 3살이었나 하여튼 제가 저 충주 캠비니 훈련소에 갔을 때 이렇게 보고는 참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연히 제가 지인인 본사장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이 대두하고 흑진주 치우 직자를 만지게 되면서 대찬이 직자도 만지게 되고 다양하게 이렇게 하면서 브리딩을 제가 갖고 있던 혈에다가 넣기 시작하면서, 즉 장군이 하고 이렇게 좋은 아이들을 이제 만지면서 거기서 다시 넣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방식에서 저는 기준이 환경 변화에 강하고 사람한테 맨사이가 좀 먹고 그리고 동물들한테 두려움이 없는 게, 쪽을 하면서 하나의 방식은 뭐냐면 귀가 전라 요즘 유행하는 귀 형태로 안 갔습니다. 저는 그걸 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브리딩을 하면서 나름대로 개들을 갖고 있다가 요즘은 이제 인브리딩이 많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고민이 되는 게 하나 있는 게, 너무 개통이 되면은 고정화 작업은 되지만은 그 개통된 속에서 또 개통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꼬리가 짧아진다든지 모질이 단모화고 중모를 만들었던 모질이 단모화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폐해 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이즈가 너무 제가 원한 대로 좀 많이 안 작다든지 이런 개들도 간혹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열 투입을 해야 된다는 시기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동이가 굉장히 저한테 소중한 아이입니다. 동이야 하지 마라. 동이 하지 마라. 그래서 이열 투입을 제가 동이는 몇 번 영동에 있을 때도 찬이랑 해봤고 그리고 몇 번 시도했을 때 정말 좋은 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동이는 제가 100% 제 개랑 맞는 개구나라는 확신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열을 갖고 온 것이 송이입니다. 이 송이도 이때 혈통은 대단히 좋습니다. 뭐 하지 마라 동이 왜 그래 보리한테. 이건 기반 잡는 겁니다. 하지 마라. 송이도 위에 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부견이 야호고 목견이 대정이라는, 또 제 대정이 아니고요. 우리 고래견 협회의 임회장님께서 저한테 선물 주신 개입니다. 지금은 색상이 아직도 어리고 하지만은 제가 편견을 안 가지고 제가 지금 앞으로 브리딩에 써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개들하고의 궁합, 그래서 지금 이열이 지금 두 마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바람이 있다면은 지금 숙개 이열을 정말 하나 찾고 싶습니다. 좋은 개를, 제가 원하는 성향이 가까운 개를. 근데 저 특히 숙개만 하나 좋은 게 있으면은 이 동이나 그 다음에 송이랑 브리딩을 한번 해서 이열 숙개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하는데 지금 여기선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우리 형님이 그 별이하고 다리 작견 중에 사실 본구가 이열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에 들지만은 제가 지금 이쪽 공간에는 어제도 형님하고 통화했지만은 지금 키울 수 있는 마리수가 지금 현재 8마리입니다. 제가 여기가 더 늘리면은 제가 이웃분들한테 신뢰가 될 것 같고
풍산은 제가 더 이상은 안 만질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풍산은 제가 브리딩했는 개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 견을 추천해서 이 풍산은 좀 보내드리고 싶고 강아지들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제가 진도만 어쨌든 간에 브리딩을 제가 좀 더 해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포항에 우리 형님한테도 그렇고 지금 우리 단양이라든지 전국에 이 제 진도개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좀 더 이어를 잘 브리딩 해가지고 맞추어서 이 좋은 개들이 나오면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브리딩을 하고 싶습니다. 동의가 좀 못 되겠네요. 송이. 송이가 아주 재밌는 녀석입니다. 저 녀석이. 송이가 지금 저한테서 가장 브리딩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 점은 저는 이 제 개들 길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 다음 모질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양쪽 옆으로 10시, 2시 방향으로 가 있는 길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송이가 뭐 10시, 2시 방향 그렇게 기울은 기는 아닙니다. 사실 송이 기가 참 보기 좋습니다. 의외로 작으면서. 그래서 이제 저 호피색이 지금 나올 가능성은 저는 지금 좀 보입니다. 이제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보리야. 보리. 그래서 브리딩을 이제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자꾸 브리딩 하니까 우리 애견 하시는 분들 중에 댓글 다신 분이 그래요. 외국에는 가면은 그러니까 믹스견 또 사랑받는다. 아, 물론 맞습니다. 전에 제가 제 영상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호주에도 가면은 예전에 믹스견 분양가가 순종가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 동물 사랑이 그만이 좋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 개들이 천연기념물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개들을 잘 보존하고 하기는 무조건 그냥 그 형태만 보존한다 이게 보존이 아닙니다. 좀 더 우수한 개를 만드는 것이 브리더입니다. 사실은 이 브리더라는 개념을 외국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개 농장 그 다음에 개 분양해서 판다 그런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세계 그 도구 전람회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브리더들이 욕을 다 넘어가야 되죠. 보존을 못하면 나름대로 어떤 브리딩에서 좋은 개를 만들어냅니다. 진돗개도 그렇고 풍산개도 그렇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좋은 개체를 가지고 브리딩을 해서 그 개들을 좀 더 시대에 맞게끔 가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아직까지 시대에 맞게끔 사실은 유행에 따라 치우치진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그냥 반려견으로서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진돗개들이 무난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형태는 정말 용맹하다면 용맹할 수 있는 거 성품들이 용맹의 기준도 참 다릅니다. 무조건 쌈박질 잘해야 용맹하냐 그건 꼭 아닙니다. 용맹이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환경에 변화를 하지 않는 게 그리고 정말 치지 않으려고 하는 강이나 멋지즘 없는 거 이런 것이 뭉쳐졌을 때 정말 강하고 좋은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덤벽덤벽 하는 유튜브 쇼츠에 보면은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개 키울 자격이 없다. 그 다음에 뭐 목에 상처가 났다. 목에 목뒤 보고도 붉은색이니까 상처가 났다고 일방적으로 댓글 다시는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개에 대해서 그 애견인들의 어떤 그 걱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제가 뭐 거기에 댓글을 달지는 않습니다. 좀 심한 경우에는 제가 뭐 삭제를 해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런 건 다 서열 정리입니다. 서열 정리.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물지는 않습니다. 동이야. 동이라 봐. 왜 자꾸 틀을 바짝바짝 세우고 그래? 동이야. 제가 어디까지 또 이야기했는지는 제가 두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브리드라는 것은 우리나라 개들은 좀 좋게끔 발전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재구를 그냥 제가 뭐 분양 이 재구는 귀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진돗개라 그러면 항구 백구 그 다음에 기가 섰는 거 이렇게만 단순하게 알고 있습니다.
꼬리도 다양한 형태가 있고 색상도 이 재구라는 게는 정말 일본 분들도 한국의 재구 때문에 저한테 문의를 많이 오셨습니다. 예전에 시코쿠하고 좀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이 개들 얼굴 형태라든지 이거는 진도 형태니까요. 그래서 이 좋은 개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좀 하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2월에 이제 송이가 지금 와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많은 도움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족한 점도 많고 하지만 이것을 또 제 배관 진도들하고의 어떤 들어옴으로써 그것이 잘 되지 않겠나 조화가. 개들이 놀면서 이렇게 서열을 잡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물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세전으로서. 저것을 사람이 주도하여 자꾸 변경을 시켜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누구니? 보리니? 보리는 성격이 좋아서 싸우려고 잘 안 해요. 이리와. 송이, 이리와. 송이. 이리와. 이제 잘 놀았지. 나도 가야 되니까 이제 그만 가자. 하여튼 오늘 이제 명절 오늘 설이었고 날씨가 좀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지금 내일부터 전라도 쪽에서부터 눈이 온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비가 온다는 소식도 있고 다들 귀가하실 때 안전운전 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날 촬영을 마치겠습니다.